한국 소비자 웰빙 지수 가정용 도자 식기 부문 1위, 굿 디자인 도자기 부문 단독 선정, 대한민국 제품 혁신상 대상 7년 연속 수상 등 기술 혁신과 뛰어난 디자인으로 국내 도자기 기업 중 해외 수출 1위를 달리고 있는 친환경 도자기 전문 기업 젠 한국은 스웨덴 왕실과 노벨상 만찬 식기로 선정될 만큼 세계 도자기 시장에서 인정받은 기업체다. 이렇게 대한민국 도자기를 세계 무대에 우뚝 세운 이는 젠 한국의 김성수 회장이다. 한국 도자기 창업자인 고 김종호 회장의 사남인 그는 엔지니어 출신으로 한국 도자기 재직 시절 국내 최초로 본차이나 기술을 개발해 도자기의 현대화와 대중화의 발판을 만들어낸다. 선친으로부터 이어받은 기독교 가치관으로 친환경 경영을 내세우며 흙에서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젠 한국의 김성수 회장을 만나본다. 지난 50년 동안 대한민국의 도자기 산업을 이끌어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뿐이죠. 젠 한국 김성수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금 와 있는 이곳이 젠 한국 청주 오창 본사 맞죠? 네네. 예. 근데 회장님 여기에 계시는 시간은 한 1년에 반 정도 되시고 한 반은 인도네시아에 가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 그 주 수출 전용 생산 공장이 인도네시아 설립된 지가 25년 되기 때문에 네. 거기에 이제 R&D 센터도 있고 아하. 생산도 1, 2, 3 공장이 있고 그렇기 네네. 때문에 저는 이제 엔지니어로서 현장 안에서 많이 일을 하는 아. 편이기 때문에 네네. 인도네시아 반은 가 있고 아. 저희의 그 수출 해외 카스터머들이 또 인도네시아로 많이 오세요. 그렇다고 제가 또 유럽이나 미국이나 동남아를 방문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러니까 해외에 많이 있는 편입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예. 회장님이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나이 지긋하신 분이 커다란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회의하시고 사인하시고 예. 여기 이런 장면이 떠오르는데 거의 현장을 진두지휘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하나의 이제 기술 생산 본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기술 생산 본부장 역할. 네네. 이 젠 한국이요 회사 이름이잖아요. 예. 근데 또 브랜드 이름이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처음에 이걸 브랜드를 만드신 게 처음이라고 들었어요. 이 도자기 업계에서. 예, 한국의 그 도자기 업계가 그 회사 명칭으로 이제 지금까지 알려져 있고 판매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한국의 도자기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네. 친환경 도자기 젠으로 해서 젠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고요. 네네. 또 브랜드를 성장시켜야지 나중에 여러 가지 거기에 부속되는 상품이라든가 이런 걸 개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자기 브랜드로서는 처음 한국의 도자기 기업으로서는 처음 브랜드를 만든 것이 젠입니다. 근데 이 젠이라는 게요 원래 스타일로 얘기할 때 젠 스타일이다 이런 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용어이잖아요. 예. 이게 그럼 브랜드가 먼저였던 거예요? 그래서 젠 스타일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니면 젠 스타일이라는 게 먼저 있었던 건가요 스타일? 한동안 이제 모던하고 심플하고 새로운 패션 이런 거를 이제 젠 스타일이다 이런 것이 성행할 때 네. 저희가 젠 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Z는 제니스, 최상의 것이라는 거. 예. 또 E는 eco-friendly, 친환경이라는 거. 또 N은 nature. 네. 모든 걸 이제 천연광물을 쓰고 이렇게 이제 자연으로 스타트한다는 이런 의미로 해서 그런 뜻이었군요. 젠이라는 브랜드를 만든 것입니다. 아, 예. 원래 젠 스타일이 그러니까 심플한 스타일을 예, 디자인을 젠 예. 스타일이라고 불러왔는데 예. 거기에 의미를 하나씩 부여를 해서 젠 한국이라는 브랜드를 만드신 그렇습니다. 거군요. 아, 네. 그래서 그런지 디자인이 굉장히 예뻐요. 제가 그림 몇 개를 아까 보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대개 보면은 이 한국의 기업들이 이제 브랜드를 키워야 되거든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음료가 됐든 옷이 됐든 다 브랜드잖아요.
실제 뒤에 숨겨 있는 주식회사 법인체 이름은 소비자가 알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 이 브랜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아, 예. 그럼 가장 중점을 두셨던 부분이 디자인과 제품 질력일까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되게 일반의 뭐 해외도 그렇고 도자기 회사들이 R&D에 참여하는 부분이 그저 한 뭐 3명에서 5명 뭐 이렇게 있지만 오, 저희는 그래요. 한 150명 정도의 기술, 쉐입 개발, 디자인 패턴 개발 이런 정도의 이제 큰 R&D 조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래야지 이제 전 세계 시장을 공략을 할 수가 있고 또 ODM으로 해서 우리의 커스터머들도 좋은 제품을 개발해서 공급을 해줄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R&D 부분에 굉장히 초창기부터 네. 투자를 많이 해서 스타트한 기업입니다. 아, 예. 네. 기술력, 품질력 향상에 신경을 예. 제일 예. 많이 쓰시고요. 예. 예. 네. 그 한국 도자기를 창업하신 고 김종호 회장님이 아버님이시죠? 네네. 예. 4남 중에 막내시라고 들었는데요. 예,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한국 도자기를 창업을 하셨는데 네. 예, 그것이 이제 벌써 한 70년 지나가고 있고요. 아, 굉장히 오래전이네요. 제가 4형제 중에 이제 막내로서 이제 처음에 엔지니어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 네네. 지금까지도 생산 기술 이런 분야에 중점적으로 연구 개발도 하고 또 설비 개발도 하고 이런 부분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엔지니어 출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예, 예. 보통은 그 기업 경영 수업을 받기 마련이잖아요. 이제 경영을 전공을 한다든가. 예. 근데 어떻게 엔지니어를 전공하게 되셨어요? 저도 이런 경영이나 이런 걸 한번 해보기 위해서 입문으로 이제 경영이나 상과계통 이런 예. 부분 쪽으로 이제 가보고 싶어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3을 거치면서 집안의 사업의 어려움을 많이 보면서 컸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고3까지 인문계통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철이 나는지 누가 하나 엔지니어가 돼서 집안을 살려서 어쨌든 품질이나 기술 이런 것이 뒷받침해야지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겠다 해서 네. 엔지니어 쪽으로 전환을 하게 된 겁니다. 아, 그럼 네. 그 전에는 기업을 운영하는데 별 관심이 없으셨다가 예, 예. 고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되니까 예, 예. 기업에 들어가서 내가 품질을 높이는 데 좀 기여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엔지니어를 공부를 하신 예.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석탄 장작을 떼가지고 도자기를 굽든 아주 그 생산 환경이 열악하던 시절이었거든요. 지금은 네. 이제 많이 발전이 됐지만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품질도 나쁘고 또 불량도 많고 또 집안에서 하는 사업에 부채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 예. 부채요? 부채가 어느 정도셨길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 어머니께서 은행에서 이제 돈을 안 빌려주는 정도의 어려운 기업이었었기 때문에 아,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뭐 한 달에도 한 200직 정도 사채 이자를 주고 다녀야 될 정도의 어려운 환경이었었죠. 아, 사채를 200군데에서 가져다 예, 써야 예. 할 정도로? 예, 예. 아. 그러니까 개 타는 집이 있으면 쫓아가서 그 돈을 또 빌려다가 그 돈으로 이자를 주고 이렇게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아유 예, 그래요. 예. 아 사업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회장님은 예. 이제 사업체를 내가 좀 살려봐야 되겠다 예. 이런 마음으로 그럼 전공을 어떤 걸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공계통으로 가면서 이제 화학공학과를 가서 이제 요업계통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했고 아하, 예. 또 대학 졸업하면서 이제 국립공업연구소에서 이런 세라믹에 대한 연구를 했고 아, 또 계속해서 배워야 되겠다 해서 뭐 대학원 과정이나 또 박사 과정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뒤늦게 공부를 해가면서 또 현장에서 일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본차이나가 아무리 이렇게 훌륭한 도자기라 하더라도 처음에 만드실 때는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환경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상공화국 박정희 대통령 때 대통령 취임하시면서 이제 영부인 되시는 고 유경수 여사께서 청와대에 이제 들어가 보시니까 식기가 뭐 금속 식기 여러 가지 목기 엉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빈들도 오시고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뭐 좋은 도자기 식기로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아마 어디서 선물을 받으셨는지 이제 본차이나를 보시게 되셨어요. 아하, 예. 그래서 이제 본차이나를 한국의 기술로 좀 만들어서 청와대에서 썼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이제 그때는 뭐 정제된 원료도 없고 예. 또 생산 시설도 없고 또 본차이나를 어떻게 만지든 도 모르고 이러던 시절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서 그때는 인터넷이나 이런 데 검색도 할 수가 그쵸, 없고 그쵸. 가서 이제 문헌도 조사를 하고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방향을 잡았는데 원료를 구할 수가 있어야죠. 뼈죠. 뼈. 동물뼈. 뼈. 그래서 동물뼈 중에도 일반 뼈는 안 되고 이제 젖소뼈 중에 이런 그 관절 부분이라든가 이런 핏기가 있는 부분은 다 제거를 하고 또 거기에서 이제 이 제라틴 같은 유분, 기름기 같은 건 다 빼버리고 그 뼈를 갖다 한 1200도 정도 고온에서 굳습니다. 그러면 뼈가 광물질로 변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뼈가 보네쉬, 고래로 이제 변천을 하는데 그 뼈 자체가 고래가 되면 인산칼슘을 주성분으로 한 광물질로 변합니다. 그 본 애쉬가 한 45% 정도 배합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무리하게 뼈를 구해다가 또 끓이고 네. 굽고 또 절구해서 빻고 해서 이제 고래를 만들어서 그걸 가능한데. 넣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네. 뭐 100개를 만들어도 하나를 구하기가 힘들었죠. 아이고. 그러니까 수개월 밤낮으로 밤을 새워가면서 직접 손으로 만들고 다듬고 또 굽고 유약을 바르고 또 무늬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독일에 부탁해서 또 청와대를 통해서 부탁하니까 이제 조금 협조가 돼서 독일 대사관에 부탁해서 이제 전사지 무늬를 또 이제 들여다가 붙이고 이렇게 해서 하느라고 잠깐 지금 기억으로는 한 5, 600개 정도 만들어서 청와대에 공급을 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만들어서 깨버리는 거 아마 몇만 개 될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엄청나게 예. 까다로운 공정을 거쳐서 예, 예. 시설이 없이 거군요. 원료도 없이 하려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지금 생각하면 예. 오히려 원료를 사다 좋은 시설에서 했으면 기술 습득이 안 될 텐데 그런 과정을 거침으로 해서 굉장한 순수 우리나라의 그 본차이나를 생산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이 됐던 거죠. 네. 네. 아까 한 5, 600개 만드시는데 몇만 개는 낀 것 네. 같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네. 그 예전에 왜 도자기 굽는 장인들이 도자기 네. 정말 멋있게 구워갖고 네. 딱 우리가 볼 때는 다 네. 너무 멋있는데 이거 아니야 하면서 딱 깨잖아요. 네. 그런 생각이 딱 들어서요. 불 속에서 굽다 보면 지금도 도자기는 다 찌그러지고 갈라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기술이 좋고 생산 설비가 좋은 데는 합격률이 높지만은 굉장히 지금도 열악한 시설에서 조그만 공방이나 이런 데서 이제 생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량률이 높죠. 불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불의 심판 예. 까다로운 공정을 거쳐서 불의 심판까지 견뎌야지 탄생되는 예. 도자기 예.
그게 또 매력일 수 있네요. 도자기의 네. 매력. 불의 심판도 한 번 받는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고해야 되거든요. 네, 예. 네, 네. 아, 처음에 그 젠한국을 창업을 하셨을 때요. 25년 네. 전쯤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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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한국 도자기에 오래 계셨다고 해도 예. 또 이제 새로운 기업을 만드신 거니까 예. 그만큼 좀 힘든 일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어요? 굉장히 어려웠죠. 어, 그 이런 자금도 어려웠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한국에 이제 한 그래도 70년 가까이 된 오랜 회사들은 많이 알려졌지만은 젠이라는 새로운 브랜드가 생기면서 이거에 대해서 누가 소비자도 모르고 이런 업계 유통업계 특히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모르고 그러니까 찾아가서 좀 물건을 장소를 좀 빌리든 또 네. 입점을 하든 하려고 해도 취급을 안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이제 백화점 업계에서는 제일 큰 브랜드가 됐지만은 변두리의 구퉁이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의 그 백화점 브랜드 중에서는 한국 브랜드 중에서는 제일 알려지고 제일 많은 점포를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죠. 예. 그런데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백화점에서 백화점도 뚫으시고 다 이제 인기 있는 젠 한국이 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일반 도자기하고 틀려서 이제 기술력이나 품질이죠. 그리고 이제 일반 도자기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밀폐 용기, 이 보관 용기라는 것이 되게 이제 플라스틱이나 유리 이런데 도자기로 만들어서 플라스틱 하바를 끼우는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 이제 큰 사이즈 김치 용기나 이런 거는 세계적으로 젠백기는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 있는 제품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밀폐 용기를 도자기로 만들 예. 생각을 처음 하신 거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투자도 뭐 한 50억 이상 그 R&D 투자에 했고 또 그거를 개발할 때는 우리 그 기술 책임자들이나 생산 책임자들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런데 손을 댔다가는 네. 회사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했지만은 끊임없이 개발을 해서 지금은 이제 대량 생산으로 해서 이제 냉장고나 뭐 이런 데 들어가 있는 보관 용기들이 지금 거의 아마 100% 가까이 다 플라스틱일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점점 세라믹 쪽으로 이렇게 이제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플라스틱이 건강에 안 좋다고 알려지면서 거의 유리로 된 제품들을 많이 썼거든요, 소비자들이. 예, 예. 그래서 유리 같은 건 또 이제 빛이 통과하기 때문에 또 음식이 이제 빨리 상할 수 있는 단점이 있고 이 도자기는 이 모든 세라믹 물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원적 에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김치나 모든 이 채소 또 육류 이런 것이 신선하게 보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런 플라스틱이나 유리 제품에 비해서는 굉장하게 물론 냉장고에서 보관을 하지만은 굉장히 장기간 오래가 될 수 있고 네. 특히 김치 같은 경우는 맛이 네. 틀립니다. 아, 그래요? 플라스틱 용기에다 넣어서 김치 냉장고에 숙성을 한 거하고 도자기 네. 용기에 넣은 거는 맛이 틀리고 옛날에 항아리에서 맞아요. 땅에다 김치국. 묻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야지 이제 사각사각하고 쨍하는 맛이 났잖아요. 그런 정도로 도자기는 다른 금속이나 뭐 유리, 플라스틱하고는 좀 틀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선도를 유지하고 맛을 더 좋게 보관하는 데 있어서는 세라믹 제품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렇죠. 가장 이제 그렇군요. 친환경적이고 네. 건강에 좋은 요새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제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건강에 좋은 네. 식기죠. 아,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저 회장님 아버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예. 네, 한국 도자기 창업주이시잖아요. 예. 예,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우리 아버님은 원래 젊을 때는 뭐 신앙이 없으셨는데요. 누구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교회 나가기 시작해. 는데 네. 그 신앙에 열정적이시고 또 본인의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교회에 헌금을 하고 교회를 짓고 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주에 두 개의 큰 교회를 삼원성결교회하고 서원성결교회를 건축을 하셨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집안에 빚이 많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빚을 더 얻어가지고 교회를 지셨고 또 저는 좀 실무적이고 생산 현장 이런 데 많이 있었지만은 우리 아버님께서는 사회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사회 공헌 활동 많이 하셨죠. 예, 많이 하시고 외부에서 또 활동하러 다니시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 교회에는 굉장히 모든 걸 다 바쳐서라도 교회를 성전을 건축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하시고 네, 이러셨습니다. 네. 네. 사실 빚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 교회를 짓고 또 네. 나눔을 하고 이런다는 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셨을까요? 네, 그만큼 이제 신앙이 있으셨고 예, 또 열심히셨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어릴 때 이해를 못했지만은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제 네. 우리 아버님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다 지금 축복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던 예. 우리 아버님이 지금은 예.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예. 많이 예. 있으시고요. 예. 네, 그래서 그럼 같이 그 가장 큰 가치를 물려받은 부분은 어느 부분이세요, 아버님께? 글쎄, 제가 이제 청주에 제가 아버님을 모시고 살기 위해서 이제 주택을 하나 질 때도 교회를 먼저 짓고 우리 집을 짓자. 뭐 이런 정도의 그러셨군요. 생각을 하셨으니까요. 예. 그 어려서부터 보면 이제 본인을 위한 뭐 치장을 한다든가 차를 좋은 걸 타고 다닌다 이런 데는 아주 소탈하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교회를 위해서는 웃는 돈도 빌려오라고 해서 갔다가 이제 또 선교나 교회 발전을 위해서 헌금을 하시고 직접적으로 예. 다니면서 또 건축자재를 또 구하러 다니시고 예. 또 인테리어까지도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분야에 관심이 많고 또 헌신적이셨습니다. 네. 예. 그런 아버님의 신앙을 물려받으신 거죠? 장로님이시잖아요, 회장님. 그죠? 근데 뭐 저는 그 10분질도 못하죠, 아직은. 그렇지만은 이제 저희 그 사형제 자체가 저는 이제 사형제 중에 막내입니다만은 예. 그런 신앙을 조금 물려받았다고는 하지만은 저희는 우리 아버님이나 어머님의 신앙에 비해서는 굉장히 부끄러울 정도로 미약하죠.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 또 사업도 좀 안정이 되고 또 나이도 들고 하면서 예. 내가 좀 이제 조금 더 교회에 가까이 하고 또 신앙도 좀 키우고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뒤늦게 철이 나가지고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십니다. 예. 네. 어려움이 있을 때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점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네. 또 신앙심이 좀 더욱더 돈독해지고 또 나중에 이제 몇 년 지나고 나면 아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발전과 축복이 있었다 하는 걸 항상 느낍니다. 거의 뭐 한두 번이 아니고 거의 보면은 모든 게 이제 그런 새로움 이런 것이 이제 느껴지고 예. 그래서 야 이게 사람이 좋은 일만 있고 행복한 일만 있는 것보다는 이 어려움이라는 것이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을 위한 이런 길이다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최근에 네. 와서 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이라는 게 미래의 축복을 위해서 예비해 둔 어떤 단계. 예, 예. 아, 예. 이런 생각이 드신다는 말씀이세요. 네. 예, 거의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힘들 때, 또 힘들 때 아니더라도 이제 평소에 예. 늘 묵상하시는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글쎄, 저희가 뭐 시간적이라기보다는 핑계인데 그 성경 말씀을 뭐 자주 접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이제 목사님께서 교회의 설교 시간에 말씀하신 거 또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하신 중에 이제 그 오래 남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예. 마태복음에 있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또 핍박을 받는 자가 또 복이 있다. 예. 천국이 너의 것이니라.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느껴지는 게 뭔데 이 온유한 자라는 것이 뭔가 하는 거에서 굉장히 생각을 해봤어요. 예. 이 착한 사람인가? 과연 착한 사람이라는 건 뭔가 이런 걸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깨달은 거는 지는 사람, 이기는 사람은 지는 사람이 온유한 자고. 지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예. 그렇게 하면 이제 양보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고. 또 서름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고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거를 통해서 내가 잘 극복하면 발전과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더욱더욱더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있구나 이런 게 이렇게 마음속에 있으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와서도 전 세계적인 불황이잖아요. 예, 예. 또 한국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시장도 어렵고 하지만은 예. 이제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런 기회에 새로운 아이디어도 생기고 또 자진도 생기고 또 미래가 보이고 이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행복하고 걱정이 없고 이런 시대는 사람이라는 게 열심을 덜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뭐가 그렇죠.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지 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면 야 이런 것이 하나의 좋은 찬스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실의에 빠지고 실망하고 내가 이 사업을 접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야 이걸로 통해서 앞으로 큰 발전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예. 네. 그런 기대 속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고 계신데요. 예. 아까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네. 뭐 중국산 저가 브랜드도 막 치고 들어오고 뭐 예. 명품 해외 브랜드도 있을 거고 예. 그 가운데서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해외 유명 브랜드를 저희가 개발해서 공급해 주는 방식 예, 저 사람들이 개발하는 게 아니고 이걸 이제 요새 ODM이라고 그러는데 예. 예, 마크는 뭐 레녹스나 뭐 미카사나 빌레로엔드보나 이런 걸 붙여주지만은 저희가 만들어주는 제품이잖아요. 그렇고 이제 해외 브랜드 중에 한국 시장 내에서 팔리는 거 보면 야 품질은 이 과거 한 2, 30년 전에 한국의 도자기업계의 품질인데 브랜드만 뭐 영국 브랜드라고 해서 또 해외 브랜드라고 해서 이 선호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이 실제는 우리가 만들어주는데 예. 예? 예. 우리는 왜 저런 가격을 못 받고 소비자들이 예? 꼭 해외 브랜드를 좋아하나 이런 데 대해서 안타까움도 있을 텐데 예. 실제 이제 최근에 와서 써보면 품질도 더 좋고 디자인도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그래도 이제 이 저 젠이라는 그 한국의 이 브랜드를 많이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또 구매를 하고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결국 기술력과 디자인의 힘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장로님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의 예. 계획도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신앙은 제가 생각할 때 스스로 생각할 때 이제 부족하지만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이 견눈질 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유혹도 있고 뭐 어떤 사업이 좋은데. 네. 예, 그래서 이제 오로지
이 내가 도자기로 했으니까 이제 도자기 사업에서 끝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이제 제가 이제 항상 기도를 하고 예. 또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인간인 이상 하다 보면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너무 욕심을 부리면 성장할 때는 좋지만은 예. 이것이 이제 다운할 때는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기업들이 그렇군요. 너무 키워놓으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정하게 네, 네. 예, 이렇게 이제 기업이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욕심을 억제시키고 네. 또 좀 이제 뭐 기도를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게 안정한 브랜드, 안정한 기업으로 해서 외국의 기업처럼 규모는 크지 않지만은 100년, 200년 갈 수 있는 이런 브랜드로 키웠으면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소망입니다. 네, 예. 네, 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100년, 200년 예. 갈 수 있는 기업으로 키우시는 예. 게 지금 회장님의 소망이시고 예, 예. 예. 그 소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도 예, 한국 도자기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 예. 또 계속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죠? 그리고 예. 이제 책임이 크죠. 그래서 그러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익을 창출한다는 것보다는 이제 그 소비자들 또 전 세계 국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고 예. 또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네. 가려면 네, 이 네. 도자기가 꼭 생필품이라는 개념보다는 하나의 패션이거든요. 네, 네. 뭐 깨져서 새로 사는 것보다는 옷 뭐 그렇죠. 새로 나오면 좋은 갈라 나오면 사듯이 도자기도 예, 예. 이제 품질 좋고 예쁘고 또 쓰기 편하고 네, 이런 네. 쪽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그런 데에 그래도 제가 이제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그걸 개척해 나가야지 누가 하겠나 이런 또 책임감도 있습니다. 네, 예. 네. 아유 회장님 말씀 들으니까요. 예. 이게 젠 한국이 뭐 100년, 200년뿐만이 아니라 한 500년까지도 갈 수 있겠다. 뭐 이런 그렇게까지 욕심은 안 부리지만은 어쨌든 네, 이런 느낌이 누가 들어요. 경영을 하든지 네. 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네, 네. 사업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네. 제 책임이자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예. 그렇게 예. 되기를 또 저희가 같이 예. 예,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예. 예, 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